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는 내년 미국 증시가 13%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2022년 S&P 500 지수의 타겟 목표치를 5,33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stateside economy, 미국 경제가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이 목표치의 근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는 리오프닝의 과정에서 uncertainty, 불확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들이 계속 견조하게 지속될 것도 이렇게 목표치가 5,330포인트를 기록할 근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오펜하이머의 네. 내년 증시 전망인데 굉장히 좋게 보네요. 네. 지금 뭐 S&P 500이 5,300까지 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주요 이 IB라든가 은행의 전망치를 보면 4,400에서 5,330까지입니다. 그런데 14개 중에 12개는 내년에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요. 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하락하고 나오는데, 자, 뭐 잘 아시는 JP모건 지난주에 나 5,050이었죠. 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조금 짜게 줬어요. 4,400.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4,400. 그리고 이제 5,000에 간 게 뭐 크레딧 스위스고, 바클레이즈도 한 4,800.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5,300을 가면 12% 상승이고요. 네. 4,400을 가면 6% 하락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락의 전망을 한 사람들을 보면 네.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병목, 이거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 이것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전쟁이 더 커진다. 위험, 중국의 위험. 이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공급망 병목 현상 내년도 2분기면은 풀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은 얼마만큼 임금 인상이 연초에 이것을 보상해 주느냐인데 이것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미중 간의 갈등인데 이 부분은 뭐 이거는 진짜 뭐 점쟁이도 알 수 없고 네. 특히 미중 간의 위험은 더 커질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의 정치적인 어떤 이 변곡점이 내년도 중간선거 11월 달인데 네. 그렇죠. 이러면 내부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것을 그렇죠.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투쟁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시진핑도 이제 10월 달에 있는 당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자기도 이제 확고히 3연임을 확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중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있고요. 근데 이제 왜 5,330이냐 5,300이면 300이고 그런데 영업 비밀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도 이거 많이 했어요. 뭐 올해 뭐 전망치 뭐 이러면요 네네, 먼저 쫙 깔아놓고요 안 나온 숫자를 고릅니다. 예. 네.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300을 누가 선정하면 먼저 선정했으면 5,300 가면은 그러면 이제 윗분들한테 혼을 납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냐 왜? 네, 네. 야 거기랑 그럼 뭐 이게 신문에도 한 줄 안 나온다 그러면 5,330을 찍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까지. 대략 5,300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오펜하이머는 5,300으로 좀 내년 S&P 500 지수의 예상치를 제시해줬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격화되는지 아니면 좀 완화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고문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장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JP모건의 기존 목표 주가 180달러를 터치했고요. JP모건은 이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잡았습니다. 최터치 애널리스트의 말말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SE가요, in early 2022,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SE는 5G 기기입니다. Affordable, 가격이 저렴한 5G 기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출시되면 애플의 5G 쉐어,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기존 대비 약 30달러 높게 잡았는데요. 올해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던 애플, 내년에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은 애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한동안 애플 주식이 굉장히 재미없다 네. 이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오히려 테슬라 주주들이 아 애플이나 살 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잘 갔죠. 그런데 네. 이제 아이폰 SE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내년도 1분기에 이제 하나 나오는데 가장 네. 지금 소개한 대로 가장 저렴한 5G 통신 네. 기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사실 애플이 히트를 칠 거라고 계상되는 거는 4분기에 나오는 에어팟 프로입니다. 2019년 이후에 지금 에어팟을 지금 하나도 안 했고요. 업데이트 안 됐죠. 자, 주변 기기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100% 잘 활용을 하시려면 주변 기기들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예, 뭐 VR, AR, XR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렌즈 뭐 오큘러스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세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주변 기기가 메타버스에서는 1,800조의 지금 시장을 형성하리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 찰스가 로블록스에 10년 전에 아, 네. 예, 2,000만 원에서 250억 했다는 것처럼 수익이 났다고. 네. 이 주변 기기도 그 정도의 지금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같이 간다 그러면 주변 기기 없이는 메타버스 지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찰스보다 더 좋은 수익률은 여러분 주변 기기에서 주변 나오는데 기기. 그 폭발력은 에어팟 프로 2022년 4월 달에 한번 애플에서 집힐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기기들 잘 보시면 내년에는 하지만 10년 뒤에는 야 글로벌 6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 소리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애플을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애플 이런 데는요 신제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신제품 두 개 터뜨리고요. 에어팟 프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순항 중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셀러 확인해볼게요.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다 관두고 인플루언서나 하겠다던 일론 머스크, 이렇게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잡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또 언급했더라고요. 그의 말말말 확인해보시죠.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요, transactional currency, 거래용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아니다, 라면서 silly joke, 장난으로, 어리석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민코인에 불과하지만 도지코인이야말로 이 거래에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도지코인은 소비를 장려하는 화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도지코인을 다시 언급한 일론 머스크, 하지만 주가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말말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자 타임즈의 일면을 일론 머스크가 장식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 그렇게 트윗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더니. 트위터도 지금 팔로워가 6,600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작년도 올해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반열에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번 튕기면 주식시장 요동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는데 뭐 재밌습니다. 지구 이 표현이 뭐라고 하면 지구는 물론 지구 밖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일론 머스크 뭐 많이 뭐 화제에 올랐는데 또 내년에 활약이 기대되고요. 올해 근데 앵커를 뽑는다면 저는 김호수 앵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경제평론가로 저희 최영호 공무님을. 최고의 피드는 이선미 피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자화자찬이 아주. 그러게요. 연말에 훈훈하게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이 일론 머스크의 얘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셀럽 마리치 코너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코너를 또 먹여 살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내년에도 어떤 또 이야기 할지 해줄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